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질문인데 이제 애기 세아가 네네네 세아가 나오기 전과 후의 삶이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해요. 아, 그냥 삶이... 인생 선배로서 이제 뭔가 네. 아기가 나오면서 네네. 뭔가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지더라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둘만의 이런 둘도 좋죠. 둘도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이제 뭐 아기가 태어났으면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이런 좀 또 다른 행복? 그러니까 아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기 키우는 게 진짜 네. 육아가 저는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쵸. 그러니까 힘들다 힘들다 얘기만 들었는데 이게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아기가 그냥 행동 하나에 막 가족들이 다 웃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진짜 아기 때문에 웃는다는 말이 네.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말이 아기만 어디 가도 뭐 친정을 가든 처가를 집을 가든 네. 다 달라져요. 아기가 행동 딱 하나 했는데 네. 온 가족이 다 웃고 그러니까 안 웃을 거였는데도 아기 하나 때문에 다 웃으니까 네. 이런 게 다 너무 화목하고 좋지 않나 그런 행복? 그리고 또 아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책임감이 생기니까 네.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동기고요. 그런 것도 자격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세아가 태어나고 난 뒤로 네. 뭐 수면 시간을 좀 더 줄였다거나 아니 운동 시간을 좀 더 줄였다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네. 저는 원래 수면 시간을 짧게 가져왔기 때문에 네. 거기서 더 줄이면은 잘못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거의 수면 시간을 건들지 못했고 그 대신 이제 집에서 운동을 원래 했었어요. 새벽에 네. 근데 이제 새벽에 집에서 운동하다 보니까 아기가 네. 깨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제 이것 때문에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꾸 업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새벽에 아예 아파트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나가서? 네 그래서 예. 아기가 이게 꽝꽝 좀 소리가 은근히 들리니까 그런 소리 때문에 깨는지 모르겠는데 좀 안 그 나가서 운동하니까 안 깨더라고요 정말. 네. 그래서 일단 나가서 운동하고 있고 그런 점은 뭐 아기 위해서 뭐 최대한 피해를 안 주려면 안 주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왜 아파트 헬스장에 사실 이렇게 네.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없잖아요. 질문이 막바지로 네네. 나왔는데 이제 사실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최근에 직장을 내리셨잖아요. 엄청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제 채널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지방에서 근무를 했어요. 네. 제가 사는 곳은 인천인데 청주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말 부부 생활을 했고 또 이게 가족들이 한 번에 다 내려가기가 좀 어려운 이게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떨어져 있는 것도 솔직히 힘들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좀 낮을 때는 상관없는데 갑자기 이제 채널이 크면서 이제 막 10만 명이 넘어가니까 이제 그런 어쨌든 직장에서 그런 눈치 네.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저한테 뭐라고 한 사람은 없었지만 네. 이제 개인적으로 뭐 저만 느꼈을 수도 있지만 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네. 애기도 가장 그리고 이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애기가 아팠어요. 그때 제가 청주에 있었을 때 새벽에 아픈데 네. 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병원도 못 가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막 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막 겹쳐갖고 와 생각하다가 네. 제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죠. 아니 그만두고 어떻겠냐 그냥. 그리고 유튜브 쪽에서도 어쨌든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네. 수익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좀 나오게 있었고 네. 그래서 과감하게 얘기했더니 가족들이 하고 싶으면 하라고 네. 그래서 뭐 뭘 해도 먹고 살 것 같으니까 만약에 유튜브가 하다가 잘 안 돼도 네. 딴 일을 해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장모님도 네. 그렇고 그만둬라고 아 알겠다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가장 근데 결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아기 때문이었던 것 같네요. 아프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 제가 없고 하니까 네. 너무 어리고 네. 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은지기님도 네. 거의 운동 유튜버 1세대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처음에는 성장 속도가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다가 한 번에 확 뛴 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성장 비결의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네. 탐나는 포인트더라고요. 저도 좀 가져가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근데 이게 네. 꾸준히 하다 보니까 네. 갑자기 영상이 뭔가 이제 좀 갑자기 시야가 좀 트인다고 해야 되나? 아, 이 영상을 올리면 내가 인기가 많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갑자기 조금씩 그러니까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사실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건 어깨 운동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어깨 운동 영상을 올리면 갑자기 그게 제가 올려놨는데 네.
그때 조회수가 한 10만도 안 됐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게 한 몇 달 지나고 네. 5, 6월 달부터 그게 땅 뜨기 시작하면서 페이스북에도 막 짤로 올라가고 그러면 이게 옛날 동영상이 네. 히트를 친 거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옛날은 아니고 한 두세 달 전에 네. 찍었던 영상이 갑자기 여름에 한 5월 이제 5월 6월 되면 여름 시즌 되잖아요. 그때 네. 갑자기 빵 뜨면서 네. 그게 갑자기 100만 뷰가 딱 되면서 대박. 구독자가 막 들어오고 네. 거기에 또 때마침 이제 애기 아. 애기까지 딱 갑자기 그 빵빵빵빵 터지면서 구독자가 빵빵빵 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거 잘 모르니까 이 구독자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 좀 그런 거를 좀 대충은 이제 조금씩은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도 사실 이게 잘 나올 것 같아서 올렸는데 안 나올 경우도 많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아 썸네일 이렇게 하고 내용을 이렇게 하면은 아 좀 좋아해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이제 좀 이게 오래 하다 보니까 좀 감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결국엔 진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생긴 노하우 네, 네, 그쵸. 네. 그런 게 좀 역전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운지기 네. TV 또는 운지기님의 네. 계획은 무엇인가요? 아니 최종적인 목표 네. 뭐 이런 게 어떤 걸까? 지금 사실 저는 그 큰 그림은 대략은 그려놓으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원래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 할 생각이었는데 이게 예상치도 못하게 저도 예상을 아예 못했거든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올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었어요. 네. 저는 그냥 진짜로 말 그대로 직장에서 정년퇴직할 생각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네. 이런 상황이 그냥 갑자기 와갖고 지금 퇴사한 지 한 두 달? 두 달도 안 됐을 거예요. 네. 두 달 가까이 돼가는데 지금은 단기 목표를 일단은 유튜브를 일단 열심히 일단 집중하면서 공부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운동에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려면 운동에 대한 지식도 좀 많아야 되고 또 다른 뭐 구조적인 영어 문화 이런 것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제가 편집도 다 하다 보니까 되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단기 목표는 운동 쪽에서 좀 해박해지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직장 다닐 때는 사실 직장인에 대한 핑계를 대면서 아 나는 그냥 취미로 운동해 맞아요. 취미로 운동했는데 이제 어쨌든 유튜브를 이제 넘어오면서 내가 운동에 대한 그런 책임감도 있고 채널에 대한 책임감도 생겼고 일단 내가 나중에 뭘 할지 몰라도 이 운동을 내가 전문적으로 지금 하고 있을 때 공부해 놓으면은 나중에 뭘 해도 네.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큰 그림은 지금 못 그리고 있는데 단기 목표는 일단은 운동에 대한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하면서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터뷰를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